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제주의 소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치 1번지 여의도에서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 세 분을 모시고 추석 민심을 들어보고 제주의 현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석 특별대담, 추석 민심, 국회의원 3인에게 듣는다 시작하기 앞서 세 분의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강창일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추석 민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국정이든 도정이든 지역 현안이든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추석 민심 어떻든가요? 먼저 강창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오. 예, 우선 민심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조상들 잘 모셨죠. 조상 잘 모시면 손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났는데 역시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치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 큰 문제로서는 대선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고 대선 후보 누가 되고 또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야 뭐 이 좀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잘 경선들 해서 좋은 후보 만들어서 꼭 승리하시라 이런 식의 격려 지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주도 현안에 왔더니 역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땅값이 폭등한 문제 이것이 나왔고 다음에는 이 공유지 제가 뭐 선거 때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공유지 문제 잘 밝혀달라.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지 문제 잘 그 조사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참 또 나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만드는 문제에서 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의들이 있어서 거기서 저는 단호히 그런 반대입니다.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땅값 보르고 세금 많이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 참 할머니들은 이 피부로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땅값 그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인 관광객 문제,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돼서 그 오랫동안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인데 현 도정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강창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심도 많았고요.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핵실험 문제 그리고 경주의 지진 발생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를 걱정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65만 시대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런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도정이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 연동보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 등을 예로 드시면서 이게 관광객의 어떤 양 증가만을
목표로 했던 이런 관광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한 관광의 발전이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걱정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느낀 것은, 저도 뭐 신제주 지역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만은, 이게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 간판만 보면, 그래서 참 제주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지 못하는 관광,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또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심을 잘 듣고 저희가 국정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성군 의원님. 예, 우선 추석을 가족들과 잘 세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강창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병우 문제 등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 운영의 난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얘기가 많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재선,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 교체의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귀포 지역이어서 감귤값 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2014년산, 2015년산이 2014년산이 26,700억, 그리고 2015년산이 6,000억대로 이제 감귤 조수익이 떨어지면서 이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까지 감귤값이 안 좋으면 농민들 다 죽는다. 그래서 위성권 의원 가서 그 문제 좀 해결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해수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주로 이제 1차 산업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집값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넘겨주신 재산들 이렇게 분할의 재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상속받고 나아지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지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농사 농지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일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국정 민심 그리고 도정에 관한 민심, 지역 현안에 관한 민심 다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추리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강창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위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 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렸던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정책을 주요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제도들에 대한 질의와 그것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진 물류의 문제, 우리 정부가 지금 물류 유령선이 지금 90여 척이 해상에 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그리고 대책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주로 이렇게 따져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농민, 농어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들 농민과 농어업인들의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주 지역과 관련된 문제도 많고요. 특히 관광 문제 관련해서도 양적인 관광정책이 아니라 질적인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관광정책의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사교육비 부담이 교육부 발표로는
17조 원 사교육 시장 규모가. 근데 KDI 발표로는 33조 원을 얘기하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문제,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문제를 가장 큰 역점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에 제한되고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 참여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또 문화체육부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씩 모아서 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먹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미르 재단과 K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고 또한 이런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님. 예, 뭐 국정감사 준비. 예. 우선은 이 외교 통일을 와서 봤더니 일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우선은 이 위안부 문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돈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깨버리는 손상시키는 그런 짓을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외교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무슨 비밀 문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18대 때 독도 특위위원장도 지냈었는데 이 독도 문제도 이 외교부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대로 이 참 뭡니까 이 실효적 지배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본 눈치 보느라고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 지금 중국을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나 북한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런 식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고 외교부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완전히 중국하고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을 지금 누를 수 있는 것은 중국인데 그걸 잘 활용해서 중국을 북한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엉망이 돼서 이제 이런 문제 제대로 외교 정책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이제 해야 되겠고 이 통일부가 저희들 소관인데 통일부가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 아니냐. 과연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현 정부 내에서 아주 힘이 약합니다. 통일부가. 그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통일부가 제대로 안 그러면 없애버리라. 그 반통일부 역할을 하려면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반통일부로 갖다 놓든지.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들을 이제 하게 되겠고 저희들 제주도에 관계된 것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평통 자문위원회 문제도 있고 재동포 재단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 내년 5월이면 와야 됩니다. 혁신도시에. 재동포 재단은 어떻게 해서 제주도 안 와보려고 서울에 있어보려고 장계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본래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강하게 질타를 해서 5월 일단 제대로 혁신들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저기 제주도의 평화연구원 있죠. 여러 가지 행사를 간혹 1년 한 번씩 건물들을 세계적인 건물들을 모셔다가 뭐 토론회들을 하고 있는데 그 평화연구원이 과연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그 일회성 행사에 끝나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문제도 이번 집중적으로 추궁해 볼 예정입니다. 예. 예. 듣고 보니까 의욕이 대충만한 것 같습니다. 마치 국감만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번 국감 세 분의 그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법률 발의라든지 국가 예산 확보를 들곤 합니다. 20대 국회가 열린 지 5개월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각자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그 예산은 이 국가가 이 결정하죠. 정부가. 저희들은 예산을 이제 심사하고 제대로 이거 돼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잘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보통 1, 2월 되게 되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에 저희들 국회들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다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월 정도에 이제 그래서 3, 4월 어느 정도 해서 기재부에 올려서 기재부에 9월에 이제 국회로 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국회 자체에서 증액, 국회는 삭감하는 곳입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삭감하는 곳인데 이제 증액을 간혹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증액을 쓰고 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도청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뭐 관광 국제 비즈니스 센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연락이 와서 이제 기재부로 연락을 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 이제 주문이 오는 것 각각 그 하고 법안 얘기도 했습니까? 예, 법안들은 이제 우리가 6월에 국회 개회돼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뭐 1호 법안들도 2호 법안도 내고 몇 가지 낸 것도 있는데 뭐 특별히 도민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로서는 이제 우선 4.3 특별법 이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 예를 들면 수영인들이 제대로 그 명예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수행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는 희생자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명예회복이 되고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수행인이라고 한 분들은 전부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그리고 학살당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하는 조치. 다음에 또 생활지원금 특별법에 사삼 특별법에 생활지원금 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뭐 노인연금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혀 그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이제 못 박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특별법을 제출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가 우리 제주도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년 말이면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 지역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범위를 좀 넓혀서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현재 공항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이 소음 피해 그 지원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18대 때 제출해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미쳐 있지 못합니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최소한 OECD 평균 국가 수준에 맞게끔 손피해 지원법, 손피해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제2공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김포, 김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법들 그외 뭐 이제 뭐 특별 자치도법에 고칠 것들 좀 있는데 우선 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이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또 초선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부 대표를 또 맡게 돼서 뭐 한 일주일에 2회 정례회에 좀 참여하게 되는 게 나름대로 큰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TF팀 간사원을 맡아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법안으로는 제가 뭐 선거 때 이제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던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까지는 한 5%씩 매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주거비 물가지수 이런 기준에 고려해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임차인 대표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임차인 대표자회를 반드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어떤 공동관리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신학교 금지법 제정이 이제 뭐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좀 법안 발의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조사특위 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되어진 법안을 발의했고요. 여전히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또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로 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각종의 정책을 이제 도 당국이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박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세수의 1년에 한 150억 정도의 세수가 이게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몰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이 법안을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본법 중에 기본법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렇게 권한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이제 지방정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더 이렇게 많은 법안을 좀 저는 좀 준비를 했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 서귀포에 이렇게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설립하는 예산을 이제 확정을 기재부와 협력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해 어업관리단을 이제 신설하는 조직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이제 지금 98명 규모의 조직을 이제 158명 정도 규모로 한 60명 정도를 증원시켜서 이렇게 어민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는 이제 오영훈 의원께서는 이제 우리 원내 비대표로서 당의 일을 주로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예결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 이제 그 결산 심사 시에 강정 해군 기지 관련해서 구상권 철회와 그리고 사면복권에 대해서 부대 의견으로 이렇게 다는 노력을 해서 그걸 이제 부대 의견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강창일 의원님과 오영원 의원과 함께 더 많은 활동들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한두 가지 또 보고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 또 이제 법안 준비 좀 있으면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9대 때에 이 허가제 지금 신고조로 돼 있는데 허가제로 이렇게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는 수시로 그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지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서 이 중국이 특히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토지 못 사도록 그 또 사도 제대로 그 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제주도의 지진 피해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태풍 제주도 태풍이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풍 센터를 태풍 체험관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 또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두 의원하고 상의하면서 제주도의 태풍 그 체험 센터를 재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 군데에서 그 저 지원 저 신청해서 못 됐는데 이번엔 한번 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외국인 그 토지 구입 관련 법률은 그 전혀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인데 특별자치도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자치도법에서 제주도지사의 위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안 된다 허가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위헌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그 이 법률 전문가들하고 몇 년 전에 의논했던 건데 많은 의원들도 이 중국인들의 이 토지 마음대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동의를 안 된다 이런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정부 잘 설득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개월인데 너무 숨가쁘게들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구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정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로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입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교통, 주택, 쓰레기, 오폐수 처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본 대책이 없을까요? 가령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총량제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계에서 쭉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이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이제는 관광객 문제든 인구 문제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섬이라는 한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총량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검은 노름의 이제 세계 자연유산 총량제를 도입해서 일정하게 탐방객수를 조정하고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향후에 한라산 탐방객이 더욱 과도하게 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환경 훼손의 문제 탐방로 훼손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총량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용담동 근처에서 발생했던 오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인구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제주도에 살 수 있는 정주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적정 인구의 수에 맞게끔 교통시설 그리고 오폐수시설 환경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규제 완화했던 정책에서 규제 합리화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의 총량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제주가 어디까지인가, 제주를 어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적 논의가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구의 목표, 도시 광역 도시 계획에서의 목표 이런 목표들이 이미 이제 기달성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하수 처리의 문제, 주택 가격의 상승의 문제, 이런 부동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영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총량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관련되어서 연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단기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이렇게 개발의 속도와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의 방향이 대기업 물량 위주의 개발 위주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의 속도 또한 최근 뭐 5년 최근 10년간의 인구가 사실 뭐 2006년에 55만 인구가 지금 2016년이 되었는데 10만이 늘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제주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좀 더 줄이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이라든가 외지인들의 토지세의 문제를 일정 정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개발의 속도 그리고 개발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한 최소한도 10년, 20년은 내다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장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당장 오늘 내일 것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에 한 200명이 몰려들었다. 하여튼 뭐 쓰레기 문제도 생기고 집값, 땅값 올라가고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한일에서 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항 문제도 제가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신공항 만들어야 된다. 2018년도에 저희도는 이 국왕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우리 참여정부 때 공항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시켜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조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추이를 보게 되면 2018년 되면 2천만 명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다음 정부에서는 뭐 1,500명 전용하고 충분하다. 네, 가득 차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문제인데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라 해놓고 준비는 하나 다 내놓은 거예요. 또 2주 많이 해달라 제도 와서 살아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도 폭등하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블록이 되면 거의 맞는 기반시설 갖춰놓고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장창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고 땅값은 상승하고 쓰레기 문제 생기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지금 아주 이 제도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참 이 뭐 참 현 원도정 참 머리가 아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전문가들에서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불러오라는 얘기죠. 이런 속에서 총량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방편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 발상의 전환이 분명 필요할 때다. 이제 저희들은 바야흐로 이 세계 속에 제주를 우뚝 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정치가 행정이 제대로 잘못해서 지금 제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 이 도정 저희들 정치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서 만일에 80만 예측을 제대로 80만이 왔을 때 제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통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길을 빠야 될까, 이거 참 계획을 세우면서 이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했더니 5년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다 망하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매우 좋은데 지금 정책이 우리 당국이나 언론에서의 고민은 사실 5년 후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하고 관련되어진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부동산 세수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세수가
뭐 천억 이상 이게 늘었다 매해 늘었다고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세수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세수를 이렇게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다시 그 경기를 활성화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겠는데 쓰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당국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세 분 모두 저 견해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예. 이 문제는 저기 작년에 말이죠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국세가 1조 이상 제주도에 더 거쳤어요. 지방세가 한 3천억 이상 더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뭐 이런 게 전부 이제 올라가 그러니까 표준치가가 상승돼 버렸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27% 올랐죠. 울산이 뭐 17%인가 되는데 제주도가 27% 올라서 앉은 자리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돈은 많이 국가는 1조를 더 갖고 와 버렸어요. 우리 제도민의 세금들. 또 지방세도 많이 거쳤어요. 지방세 거치는 거는 아까 저기 우리 서희포 어떻게 감교를 있는데 그 제가 저기 이 도정인 얘기했는데 지방세 많이 거친 거 감교를 피해 그 저기 그쪽에 돌리라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잘들 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의견이 같다고 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방점의 문제는 좀 있었는데 예측의 문제 그리고 저 오 의원님께서는 제주특별법을 전면적으로 좀 개정하는 그런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 개발 문제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JD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단답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게 견해를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관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은 국제도시개발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뭘 할 거냐 제주도를 개발하는 주체로서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현행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와 비전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구로 계속 존속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 소속 또한 같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게 국가기관으로만 있었을 때 우리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이관하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해왔던 것이고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문제.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 면세점 수익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국가 예산을 많이 지원받지 못하는 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관광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관광 개발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JDC나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도청 그리고 국토부의 이런 유관 시스템을 어떻게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데 새로운 좀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저 첨언하면 이제 JDC가 만들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갖다 쓸 거냐 면세점을 운영해서 써라. 이게 JDC가 만들어진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우리 제주의 미래 비전에 부합한 것이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을 시키고 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 도민의 입장은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제주도가 스스로의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가 제2도시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이관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재원은 결국 이제 면세점에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까지 이런 얘기 잘 안 나왔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이 JDC
국제자치센터를 제대로 옮기자 이전 문제가 이번 총선 때 많이 얘기가 되던데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국제자유도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그 땅 자체도 전부 이제 국유지였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 등등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니까 돈이 필요했죠.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면세점도 이 국가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허가를 해줘서 관세청 법무부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면세점 수익금 가지고 하라. 이게 지금까지 3년 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땅 정지 작업해가지고 이제 팔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예, 입금이 나왔어요. 이게 계속 이제 땅 팔게 되면은 입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그 입금 가지고 어디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걸 이제 제대로 이관하면 제도에서 그 수익금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에서 이전 문제가 나왔죠. 금년도 들어서 특히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죠. 국가가 손을 뗐었을 때 과연 제주도가 우뚝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법적 제도적 정비 장치는 마련되어 있느냐. 이게 먼저 점검돼야 돼요. 중앙의 법무부분이 관세청이 다 손 떼서 알아서 이렇게 했을 때 면세점 품목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중앙국가의 이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국가가 과연 중앙정부가 제도를 그렇게 완전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복잡해 남아있어요. 오히려 그런 식의 논의는 거꾸로 갈등만 더 유발할 수 있다. 아주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로서는 당분간은 이 중앙정부가 저는 계속 그 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했다가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단 지금 1, 2년 이익금 나는 거 가지고 근데 이익금 계속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땅 이제 개발해서 파는 거 이거 언제까지 계속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언젠가 뭐 필요하면 이관할 수도 있죠. 오히려 3년 전까지는 말이죠.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돈만 국가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지 이전 자체도 줘버려 왜 그 국가가 하느냐고 뭐 이런 식의 차원에서 거꾸로 제도 사람이 아닌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뭐 충청도 뭐 제도만 특혜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입금이 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나왔는데 이거는 면밀한 저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얘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앙과 제도의 갈등을 또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저는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서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지역의 개발이 우리 이렇게 도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대지 조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국가 발전에 물론 이바지하는 거지만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연 설명은 좀 하셨지만 결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이 문제는 정확히 아셔 내용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문제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목적세를 예,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국제자유도시 JDC에 목적세를 신설해서 이익금을 제도로 환원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선 그 전에 해놓으면서 뭐 이전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도 뭐 저 토론을 하려면 뭐 몇 시간씩 할 수도 있는데. 다들 견해는 견해니까요. 제2공항 문제가 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산업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시민사회까지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비교는 어려울 테지만 그 사드 문제도 후보지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견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2공항 문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그 갈등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 지역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 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지난 제가 도의원으로서 2006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활동하는 과정에 뭐 저 또한 이제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라는 걸 의회에서 만들어서 추진한 기억도 있고요.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사회 일 제2공항을 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일정적 사회적 합의가 저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산에 만들어지는 제2공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되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강정도 그랬고 지금 이제 성주에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혀 지역의 의견 수렴과 없이 공익성과 다수의 이익에 내 것을 모두 내놓으라는 그런 논리, 폭력적인 논리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정부가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진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듣고 또한 그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민사회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의 공론회장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 그 참 이 사드하고 강정 문제하고 조금 다릅습니다. 이 내용이 사드는 찬성 반대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지역 문제가 됐고 강정 해군 기지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반대 찬성이 있는데 공항 문제는 우리가 전부 100% 제도민이 공항 만들어야 된다. 이건 100% 찬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그센트는 아니어서. 아니 그 공항이 아니고 공항 확장이라든지 만들어야 되는 게 100% 제주 사람 죽어서 공항 만드는 거 받드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성산포가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산포를 일방적으로 지방 정부도 아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가서 정부에서 해버렸어요. 실제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바다 메꿔서 바다로 나가야 돼요. 지금 현 공항에서 바다로 나가서 돈이 한 2조 정도 더 든다고 하면서 그걸 하지 않고 글로 갖다 놔서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어떻게 해서 그게 결정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원도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전날. 저는 작년에 국회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 용역비 달라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 뒷날 여기 와서 딱 발표를 버렸어요. 원도장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작년에도. 저도 하루 전날이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사업을 어디 저이 쥐구멍에 앉아서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시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절차 이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그런 이제 저 부대표가 계시니까 그 당에서 그 저 좀 만들어야 돼요. 당 나도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만들어서 그 절차를 투명하게 내놔야 돼요. 왜 성산이 정해졌는지. 그러니까 성산포 주민들한테 많은 분들이 왜 성산포에 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갈등심이 되고 그래서 원도동에서는 아까 공론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박히고 그리고 뭐 하다가 보면 저희 정권 박히게 되면 뭐 제대로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은 급하거든요. 또 공항 빨리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발목 잡다가는 또 이거 뭐 제주 공항 좀 만드는 거 반대는 놈이라고 또 낙인찍고 참 우리가 딜레마 빠져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저런 얘기도 못하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거기가 결정됐는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해야 된다. 국가와 그 제주도는. 예. 제가 말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핵심은 제2공항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입지 선정의 결과가
아직 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또 다른 부지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차지하고요. 그런데 저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고 계획입니다. 신공항 수준이라면 제주공항 수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대구 군사공항을 새롭게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정부가 동시에 세 개의 국제공항 수준의 공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과연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상 가능한 것이냐 문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이 박근혜 정부가 제주에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발표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과정을 연계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께서도 하루 전에 알았다. 그런데 하루 전에 아신 분이 발표하자마자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조장할 만한 발언들이 이어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후반기. 대한민국 경제의 부동산 경기를 이끌었던 일종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세력이 또 다른 투기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주 지역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입지가 나중에 뭐 결국은 어디가 됐든 간에 신공항 내지는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시급하다.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 이해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과연 현 정부가 그 제주 신공항 내지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요거는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그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좀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제주시 청사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짓는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것도 좀 가급적 짧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의 걱정이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초기에는 이제 이게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택지인데 이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지금 표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후에는 분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러한 방향이 특히 제주시의 교통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냐.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동서의 연동과 그리고 구제주의 병목 형성을 더욱더 급격히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원도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더 소규모 또 더 다양한 장소에 이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이제 더 확대되고 늘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야만이 결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시민복지타운 내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 공원 부지였고 시청사 이전 부지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곳에서 결국 임대후 분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임대후 분양인 경우는 사실 이제 개인 소득으로 공공의 공공으로 사용해야 될
그것이 이제 개인 소도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 합의가 이끌기 어려운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렇게 원도정에서 2만 호 건설을 했고 2만 호 건설 중에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되는데 좀 더 원도정은 큰 그림 안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00세대 공급 분량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 있는 정책과 함께 검토가 좀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도민들 이번에 추석 전후에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얘기하던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원도정에서 이 잘 좀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달라 이런 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좀 균형 발전해야죠. 골고루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왜 하필 제주시 예 그 그렇게 갖다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에 나가서 그쪽도 좀 집도 들어서고 말이죠. 해야지 전부 제주로 유입될 거 아닙니까?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이 전부 제주로 되겠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 아까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거 어떻게 뭐 길 문제. 그 하나 터놓지 않고 그래서 처음 나왔던 이 주제하고 연결되는데 기반시를 해놓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 이 논리를 가지고 행정정책을 세웠으면 좋았다. 찬사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거의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예, 저기 추석 가족 진지하고 잘 보냅디가 이렇게 제주 사투리로서 인사를 하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유성근 의원님, 우리 오영 의원님 참 아주 든든한 이 두 의원이 계셔서 그 아주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심부름을 이 두 분 의원 심부름을 들으면서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위대한 도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도민 여러분의 격려 채찍질을 달게 받으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제주 시민들께 다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또 제주의 소리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제주의 미래 불투명하다 걱정하시는 분 많고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쓰레기 문제 어느 것 하나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 도민이 합심하고 단결하면 그런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 잊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추석 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추석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선거 과정 안에서 우리 도민들께 약속했던 마음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국감에 임하고 예산심의에 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편안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창희 의원님과 오영훈은 님과 함께 우리 제주도의 일이라면 무엇인지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얼마 없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군 의원 세 분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해 주시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